이번엔 과학적 추리력이 필요한 문제를 내드리겠는데요. 네, 오늘은 또 네. 과학 쪽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세 팀이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는 아주 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점수 기대됩니다. 문제 화면 보시고 얼음의 위치를 맞히면 되겠는데요. 아,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우리 저 교과서에 나올 법한 문제. 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책임져야 돼요. 예. 컵에 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물 위에 기름이 뜨겠지요? 네, 그럼 네, 이 안에 얼음을 넣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보기를 보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네. 1번 기름 위에 뜬다. 2번 바닥에 가라앉는다. 3번 기름과 물 사이에 뜬다. 4번 기름과 물 사이에서 아래 위로 움직인다. 22초 남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과학 공부하신 분들이면 뭐 이런 거는 기초과학 쪽에 포함되지 않을까? UST 팀 같은 경우는 전원 다 맞추지 않을까 하는 그걸 뭐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돼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표정이 예. 여유로우시네요, 역시. 예, 아, 와,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자, 5, 아이 땡냥. 4, 3, 2, 1, 땡! 아, 땡은 잘해요. 예. 야, 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저런 거 한번 해볼, 해볼 걸. 걸. 네. 네. 명수 씨, 저 답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상된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장혜윤 양은 지금 예. 몇 번 하셨습니까, 답으로? 4번이요. 4번. 4번. 이걸 해봤나요? 실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본 건 아닌데 사실 3번이랑 4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예, 4번 같아요. 4번을 선택하게 된 예, 예. 배경을 좀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해 준다면요? 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요, 예. 이런 거 아닙니다. 우선은 얼음은 물보다는 이제 가볍기 때문에 물 위로 뜨는데요. 얼음이랑 물의 그 차이가 얼음이 0.9고 물이 1 되거든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네, 근데 기름은 물 그보다 이제 더 가볍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 얘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3번 왔다. 같기도 하고. 예,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죠? 네. 혹시 자, 예, 네. UST 팀 네. 가운데 아니다. 나는 다른 의견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예. 3번. 3번 하셨어요? 네. 예. 장혜윤하고 말씀도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얼음이랑 물이랑 밀도가 좀 다르고 네. 기름이 그 경계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 사이 경계면에서 약간 오실레이션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실레이션 나왔어요. 무슨 레이션이요? 몰라요. 네. 3번. 아, 3번, 4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포스텍 몇 번 하셨어요? 저는 4번을 골랐거든요. 아, 4번. 네, 일단 위치를 놓고 보면 밀도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넣었을 때 위에서 떨어뜨렸으니까 평형을 가기 전까지는 계속 오실레이션 하지 않을까 해서 아. 4번을 골랐습니다. 네. 정답 확인합니다. 오, 이거 직접 하네. 네. 우회가 기름이죠, 우회가.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항상 물 위에 뜨게 되는데요. 물이 응고된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가볍고 기름보다 무거워서 얼음은 둥둥 뜨게 되죠. 정답은 3번, 얼음과 물 사이에 뜬다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등 팀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텝과 서강대 왕입니다. 아, 좋은 점수예요, 좋은 점수예요. 네, 좋은 점수예요. 네,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예. 반면에 낮은 점수를 받은 팀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회계법인과 성대 스카! 위로의 박수!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이유 양이 뭔가 좀 기운을 네. 좀 불어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럴까요? 네. 우리 김병환 선생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엄마랑 동갑이세요. 그래서 더 제가 더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는데요. 예, 예. 노래. 노래요? 예. 뭘 해야 돼? 우리 또 전무님이 좀 트로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무님 뭐 좋아하시는 노래 없으세요? 무조건 좋아하는데요, 무조건. 아,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한영을 향한 나의 마음. 오, 좋은데? 무조건 무조건이야. 오, 오. 무조건 무조건이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아, 힘내세요. 어유, 그냥 뭐 야, 기운이 아주 팍팍 들어갔습니다. 파이팅 하세요.